여러분, 시원한 비빔국수 청량감을 팍팍 올리고 한번 드셔보이소. 끝내줄기라예. 먼저 볼 하나 준비해가 최대한 고운 고춧가루 2스푼 14g, 설탕 2스푼 20g, 간마늘 반스푼 10g, 진간장 2스푼 16g, 식초 3스푼 24g, 고추장 2스푼 60g, 물엿 1스푼 10g, 매실액기스 1스푼 10g, 더부룩한 속 달래주고 남은 환타 4스푼 32g. 제가 쓴 파인맛 아니더라도 판타 오렌지맛 또는 그냥 사이다 또는 축배 사이다 이런 거 쓰시도 괜찮습니다. 도망간 입맛 잡는데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러고 깨를 깎아가 반스푼 부어주고 골고루 잘 섞어가 12시간 숙성을 하면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야채를 떨고 국수 삶는 동안만 냉장 숙성을 시켜주이소. 야채는 기호에 따라 아무기나 생으로 씹으면도 되는 걸로 100g을 채 썰어 준비하고 국수 2인분을 팔팔 끓이가 찬물에 부어가 두세 차례 뽀독뽀독 씻어주고 물기를 꽉 짜낸 다음에 양념에다 부어주고 야채를 전부 넣고 골고루 한번 버무리 준 다음에 참기름 1스푼 5g을 넣고 또 한번 골고루 잘 섞어주이소. 그러고 한 그릇 푹 퍼가듯이 보이소. 새콤달콤 상콤 맛깔납니다.